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초이 최사범입니다. 자, 저희가 일간별로 2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년법에 대한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양간과 음간이라고 하는 큰 차이가 먼저 있는데요. 양간이라는 뜻은 우리가 간목, 병화, 무토, 경금, 임수를 뜻하고요. 음간이라고 하는 뜻은 계수, 정화, 기토, 신금, 계수를 의미를 하죠. 자, 그러면은 양간과 음간의 차이점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양간을 남자라고 얘기를 하고 흔히 음간을 여자라고 표현을 한다면 양간은 먼저 상극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을 때 양간의 힘이 더 빛나게 되고요. 음간은 먼저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은 생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생화를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렇듯 양간과 음간의 차이는 이렇게 크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간인 분들은 일단 상극을 먼저 받아야 돼요. 상극을 받아야 내가 책임이 주어지고 해야 될 역할이 생기고 임무를 수행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간의 특징은 우리가 일이 잘 풀려야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음간에게는 먼저 사람들 사이에 서로 화합하고 다정하고 관계가 좋아야 일도 잘 풀리게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은 토일간에 대해 인연법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토라는 뜻은 무토와 기토를 의미합니다. 우선 토라고 하는 일간에서 양간은 무토라고 얘기를 하고요. 음간은 기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떠한 인연이 토일간에게는 잘 어울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로 무토일간에 대해 인연법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무토가 해야 되는 오행의 역할은 첫 번째가 바로 병화와 임수를 만나는 겁니다. 병화에게는 세상의 변화, 사회의 역할을 알게 되고요. 임수에게는 시장의 변화, 이익의 역할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병화와 임수를 만나게 되면 인연이 좋다, 서로 협력하게 된다, 상승, 윈윈이 관계가 성립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토에게도 똑같습니다. 기토에게는 먼저 정화와 계수를 만났을 때 이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우리 오행의 특징을 보면 무토는 병화와 임수, 기토는 정화와 계수를 만났을 때 서로 간에 화합하고 성취하고 인연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천간합, 간합이라는 의미를 쓰는데 무토는 계수와 합을 하고 있습니다. 무계합화라고 얘기를 하죠. 또한 기토는 간목과 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천간합, 음양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마음이 잘 맞다, 주기 잘 맞다, 화합이 잘 된다라는 뜻이니까 남녀관계로서 특히 좋은 게 바로 무토에게 계수, 기토에게 간목이 남녀관계에 특히나 좋겠죠. 그러면 일적인 관계, 비즈니스적인 관계, 사회적인 역할의 관계에서는 무토에게는 병화와 임수, 기토에게는 정화와 계수가 인연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연은 좋고 어떤 인연은 안 좋다라고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무토는 태양의 기운과 바다의 기운인 병화와 임수를 만났을 때 일적인 화합이 시너지 효과가 좋고 기토에겐 정화와 계수를 만났을 때 능력 개발적인 지식이나 기술 개발적인 그러한 역할에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기 잘 맞겠죠. 게다가 남녀의 인연이라면 천간합이라는 의미로 음양합, 무토에게 계수, 기토에게 간목이 바로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이 간목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게 소토라는, 기토에게 간목은 소토라는 뜻인데 땅을 개발한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개발을 하게 되고 사회적인 역할에 맞게 실력이 땅을 뚫고 이렇게 올라와서 싹을 틔우는 모습과 같으니 이것을 우리가 탄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토에게는 마찬가지로
경금이라는 게 된다면은 경금이라는 운은 새롭게 개발하다, 현장에 맞추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무토에게 경금과 간목, 기토에게 경금과 간목 모두 이롭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번에 첫 번째 배합인 위에서의 관계들이 맞춰지고 우리가 요 병화나 임수나 계수의 역할이 맞춰지고 간목과 경금의 배합이 서롭게 유대된다라는 뜻인 거고요. 기토에게는 먼저 정화와 계수, 간목의 배합이 이룬 연후에 그 다음에 경금까지 갖춰졌을 때 추가적으로 보좌적인 역할로 이롭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연법의 첫 번째는 수화, 토의 역할은 수와 화를 받아들이는 게 있기 때문에 무토에겐 병화 임수, 기토에겐 정화 계수가 좋은 인연이 되고요. 거기에 음양합이라고 하는 간합으로는 무토의 계수, 무게합, 기토의 간목, 갑기합, 계수와 간목이 음양합으로, 남녀의 합으로서 이롭다. 서로 화합이 잘 맞다, 궁합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좌적으로 더 상승될 수 있는 관계는 경금과 간목이 그 다음에 배합됐을 때, 그 다음에 인연.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갖추고 경금과 간목이 있으면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선순위를 먼저 따주는 겁니다. 일적으로나 혹은 나의 가치를 높이는 거에 쓰이는 수화를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천간합, 음양합을 맞추고 그 다음에 보좌적인 경금과 간목의 배합을 통해 인연이 이롭다 혹은 인연이 좀 더덥다 이런 의미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간을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할 때 크게 중요한 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양간이냐 음간이냐에 따라서 내가 추구하는 지향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무토에게 기토가 또한 좋은 합이 될 수 있어요. 서로 간에. 서로 간에 쌍방에 좋은 합이 될 수 있습니다. 무토는 기토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기토에게 무토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같은 오행에서 음양이 하나의 합이 될 거고 천간의 간합도 남녀의 합이 될 수 있으니 좋은 인연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정리한다면 무토에게 좋은 인연은 병화와 임수, 계수가 되고요. 기토에게 좋은 인연은 정화와 계수, 간목이 좋은 인연이 될 것 같습니다. 각자 자신의 사주를 한번 보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일간이 많은지 혹은 천간에 어떤 글자가 있는 사람들과 내가 화합이 잘 되는지 한번 나눠보고 판단해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너무 사람들을 구분짓고 구별하는 형태가 아니라 아 이런 의미로서 일적으로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개인적인 친분으로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좀 다각도로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토요일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연은 지금 누구와 만나고 있는지 댓글로도 한번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간의 인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